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제 오늘 카카오 관련 좀 이슈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잘 날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카카오 엔터가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았고 이에 따라서 경영진이 또 재판에 넘겨졌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카카오 엔터의 김성수 전 대표이사 그리고 이준호 전 투자전략 부문장이 이번 주에 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20년 이준호 전 부문장의 부인이 실소유한 바람픽처스를 카카오 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서 회사에 31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바람픽처스는 2017년에 설립됐는데 3년간 매출과 사무실, 직원도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엔터가 737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이를 인수했기 때문에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외부 회계법인의 실사 없이 400억 원이라는 고액의 인수가액이 결정됐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준호 전 부문장은 31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김성수 전 대표는 그 대가로 12억 5천여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가 된 상황입니다. 네, 카카오가 이제 여러분들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SM엔터 시세 조종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보니까는 이준호 전 부문장이 또 부인인 윤정희 씨와 함께 SM엔터 인수 전 시세 조종 의혹을 함께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거는 카카오 엔터라는 회사가 이제 드라마 제작사인 바람픽처스를 좀 고가에 인수했다. 근데 그 바람픽처스가 바로 카카오 엔터 경영진의 부인이 실소유한 그런 회사였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이것은 또 이제 카카오의 그 SM 엔터 인수 전 과정에서의 시세 조종 혐의도 지금 사건이 수사가 진행 중인데 바로 이 사건에도 그 이준호 전 부문장 그리고 그의 부인인 윤정희 씨가 또 연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뉴스에서는 이준호 전 부문장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제 키가 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호 전 부문장과 그의 부인 윤정희 씨가 그 SM 엔터 인수 전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이자 또 수혜자로 지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윤정희 씨 같은 경우는 2022년 말 기준 SM 엔터 주식 약 6만 7천 주를 보유한 대주주였고요. 동시에 카카오 엔터의 개인 주주 중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전 부문장은 지난해 2월 SM 엔터 주가가 13만 2천 원을 넘으면 아내 계좌의 주식을 모두 매도하라고 요청했고 이로 인해서 윤정희 씨가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날짜는 카카오와 원아시아가 공모해서 SM 엔터 주식을 매입했다고 수사 당국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날짜 중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의혹도 있지만은 무엇보다 이번에 또 관전 포인트가 이준호 전 부부장이 또 여기서 증언을 번복한 것도 또 보니까는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떠한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카카오 엔터의 경영진 중 한 명이죠. 전 투자 전략 부문장이니까 이준호 부문장이 처음에는 카카오, 그러니까 이 시세 조종 혐의와 관련해서 카카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번복하면서 조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그리고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 등이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호 전 부문장은 재판 과정에서 가족까지 고통받고 또 회사가 마비되는 상황이 이어져서 더 이상 진실을 감출 이유가 없다면서 이렇게 증언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는 이준호 전 부부장이 SM엔터 시세 조종과 관련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가 적용됐다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떠한 내용입니까? 네, 앞서서 이제 이준호 전 부문장 같은 경우는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에도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네, 했는데 네. 실제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불기소, 기소된 것은 아니죠. 그 SM엔터 인수 전의 시세 조종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준호 전 부문장은
그 기소가 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바로 올해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리니언시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전 부문장에게 처음으로 적용된 결과가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진신고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그 처분을 감면해주는 처분에서 제외해주는 그런 이제 혜택을 말하는 건데요. 검찰 안팎에서는 이준호 전 부문장이 아무래도 김범수 창업자 그리고 배재현 대표 등에게 불리한 증언을 일단은 했고 그 대가로 자신의 혐의에서 벗어났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카카오 이제 회사 입장을 대변하는 카카오 변호인단 측에서는 조금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준호 전 부문장이 검찰의 별건 수사가 확대되면서 자신이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검찰이 원하는 대로 김범수 창업자 또 배재현 대표의 범죄 혐의를 그들한테 넘겨주고 자기는 피해 나간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있는 그러한 또 사건들 그리고 상황들인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이 아무래도 그런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영진 내에서 벌써 좀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경영에도 당연히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사건은 아무래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기업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회사의 최고위 임원들이 연루된 대규모 배임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에 또 신뢰도에 크게 훼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 상실로 이어져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또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패로 인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는 점 지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아무래도 회사는 대대적인 내부 개혁과 함께 새로운 경영진 구성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와 관련된 의혹으로 인해서 향후 또 다른 M&A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또 규제 당국의 감시도 강화될 수 있겠다.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회사의 핵심 사업인 콘텐츠 제작 그리고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 성과에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주가도 사실 우하향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노이즈 악재들 함께 꼼꼼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표 산업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최근에 3표 산업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에 이 3표 산업이 기업 총수 2세 회사인 SP 네이처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116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3표 산업이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SP 네이처로부터 비싼 가격에 이 레미콘 원자재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그 SP 네이처를 부당 지원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SP 네이처는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의 아들 정대현 부회장이 70% 넘는 지분을 보유한 회사인데요. 이러한 거래를 통해서 약 75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것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부당 지원으로 의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표 산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보니까는 SP 네이처로부터 고가로 레미콘 원자재 분체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전망이 중요할 것 같은데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좀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검찰에 고발되고 바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이 사건을 배당받아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당 지원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검찰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개인에 대한 고발 요청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위는 일단 이 혐의에 대해서 3표 산업, 그러니까 그 법인에 대해서 고발한 상태인데 만약에 수사가 좀 더 진행됐을 때 총수 일가가 직접 여기에 관여하거나 연루된
그런 혐의들이 포착이 된다면 개인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최근에 검찰이 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공정위에다가 이 고발 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추세다. 이런 점도 역시 그런 전망들을 좀 해볼 수 있는 단초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타이어 사건에서도 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서 총수 일가의 연루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그런 가능성도 있었는데요. 공정위가 이번에 경영진 개인을 고발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수사가 만약에 잘 검찰이 생각한 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총수 일가까지 확대될 여지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총수 일가 쪽으로까지는 수사가 확대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이 기업 사정 수사에 나설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동안 사실 이제 최근에 보면 서울중앙지검이 좀 눈에 띄는 기업 관련 수사가 예전보다는 줄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의 수사가 조금씩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중앙지검, 검찰이 좀 기업 사정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기업들에게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검찰이 뭐 기업 사정에 집중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총수 일가를 타깃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인데 기업들의 내부 거래 또 지배구조에 대한 정밀 조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을 시작으로 다른 기업들의 유사한 행위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업들의 준법 경영 강화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제 기준이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